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짜 프리미엄 화장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시중에 있는 화장품들은 실리콘이 많이 들어있어서 바르면 즉각적으로 광채가 나 보이기도 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아, 진짜 이거 좋은 화장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리콘이 장기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좋지 않겠죠. 더욱더 이제 나중에 쓰면 쓸수록 건조해지기도 하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속건조를 잡아주는 그런 화장품들을 찾으시는데요. 네, 우리가 쓰는 화장품 중에서도 실리콘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중에 대다수의 화장품들이 그런 화장품이 많더라고요. 사실 식약처에 인증받은 성분만큼 넣긴 해서 문제가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피부에는 별로 좋진 않겠죠. 네, 제가 보여드릴 화장품을 만드신 분은 실제로 피부 고민 때문에 고가의 화장품도 많이 써보시고 피부 관리를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자신의 피부를 위해 또 자신처럼 피부 고민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라페리움이라는 화장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라페리움이라는 화장품은 제가 보여드린 제품은 이제 에센스 제품인데요. 저는 이 라페리움 제품을 2주간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좀 많이 달았는데요. 제가 써본 소감을 조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맑아지면서 그리고 저는 좀 건조한 편이라 세수하고 바로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이렇게 다 발라야지 건조함을 좀 잡아주는 형이거든요. 근데 스킨만 실제로 사용해도 세수한 다음에 스킨만 사실 발라도 건조함이 줄어들더라고요. 굉장히 토너 자체가 맑은 제형이고요. 장미 향이 나서 좋아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프리미엄 화장품 라페리움의 핵심 성분은요, S3인데요. S3가 뭐냐고요? S3 중에서는 금사연, 둥지 추출물, 그리고 아스타잔틴, 이데베논이 특징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주면서 이세 가지 성분에 또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항노화 개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피부샵에서도 저희가 레이저를 받을 때 미백 관리 하잖아요. 그때도 비타민C를 주입을 해서 피부 안으로 침투하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면 사실 피부도 맑아지고 기미나 잡티 같은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성분인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성분들인데요. 이런 고급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바로 라페리움 제품인데요. 제비집은 양귀비 서태후의 젊음의 비결로 유명한데요. 콜라겐,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알부틴, 단백질 함유로 피부에 영향을 주고요. 피부 탄력, 피부 재생, 보습,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데베논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데베논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정말 안정화시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현존하는 항산화 물질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보고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한 바 있어요. 비타민C의 4배, 코엔자이 Q10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안정화시키기가 힘들어서 화장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안정화시켜서 들어간 고급 화장품이 이 라페리움 화장품이에요. 또한 여기 안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원료 화장품은 제가 사실 처음 접했어요.
요즘 각광받는 항산화 원료로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요. 비타민C에 약 6,000배, 비타민E에 550배, 베타카로틴에 약 440배. 네, 이렇게 강력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색소침착을 막고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백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알부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알부틴도 그런데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일반 화장품에 들어있는 베타 알부틴보다 10배 더 효능 있는 알파 알부틴을 사용해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지 못하게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천연 한방 추출물들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향이 굉장히 은은하더라고요. 고가의 로즈, 앱솔루트,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싱그러운 화장품 향취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에센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웃으실 때 생기는 잔주름까지 케어를 하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 있으면서 또한 깨끗한 피부를 가꾸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프리미엄 제품 중에서 한 가지만 꼭 써보시라고 권해드릴 제품이 있다면요. 저는 요세개 중에 요 앰플 에센스, 그리고 크림, 그리고 토너 중에서 이 앰플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라페리움 3S 에이지 솔루션 앰플은요. 네, 앰플은 총 4개 구성이고요. 하나에 17.5ml나 들어있습니다. 제형은 이렇게 묽은 제형인데요. 갈락토미세스라고 들어보셨죠? 갈락토미세스 여과 추출물이 들어있는데요. 천연 효모가 함유돼서 피부를 투명하게 가꾸어주면서요. 또한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하고 촉촉합니다. 피부 본연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또한 좋고요.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하면서 촉촉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피부 고민을 주름, 미백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굉장히 용량도 많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거의 이제 한 17.5ml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피부 고민에 따라서 또한 이런 앰플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써주었는데 굉장히 피부가 맑아지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크림을 발랐을 때 사실 하얗게 겉도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이 현상이 실리콘이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가볍게 툭툭, 툭툭 두드려서 흡수시키면 시간이 좀 경과하긴 하지만 촉촉하게 스며드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라페리움 제품을 사용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받고 촉촉하게 피부가 유지가 되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네, 라페리움 크림은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문질러서 바르시는 것보다 두들겨가며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크림 안에는 선인장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메마른 사막에서도 선인장이 버틸 수 있는 비결이 이 강력한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은 트레할로로우스라는 성분이에요.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비밀입니다. 이 라페리움 라인의 스킨케어 3종을 써보시면요. 같은 케어 제품으로 쓰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3종을 쓰시면 정말 좋지만 조금 하나라도 먼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센스나 크림을 한번 추천을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피부가 실리콘이 아무래도 안 들어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더욱 피부를 깨끗하고 또한 속건조까지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까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또한 귀한 분들이 계시다면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라페리움 제품을 구매하시려면요. 이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